뭐하라고? 이 팔도에서 10년 만에 맺는 국물라면요. 그런 거 안 궁금하니까 뭐냐고. 하여간 승질은 그렇게 급해갖고. 됐고 오늘 뭐냐고. 칼칼당면. 어디서 샀어? 이 이마트몰. 얼마야? 이 미개 4,800원이니까 개당 1,200원이네. 특징이 뭐야? 닭육수에다가 시원하고 칼칼한 다대기 분말이 들었대야. 닭은 얼마나 들었는데? 이 보자. 이 스프에 닭고기 0.16% 들었대야. 닭이 덜 뽑고 갔냐? 닭은 어디 건데? 닭? 국내산 86.4%에 미국산 11.5%, 중국산 2.1%. 뭐야? 그걸 왜 섞은 거야? 차, 내가 그걸 하면 막 팔도 개발팀이지 여기서. 아 됐고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먹어봐. 뭘 맨들어야 먹지. 어떻게 만들어? 에, 물 500을 먼저 끓여요?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? 에, 면하고 스프 넣어야지. 척하면 척 아니에요? 이제 4분 다 끓었으면 다대기 분말을 넣어요 안 넣어요? 아, 됐고 헛짓거리 그만하고 넣고 먹어봐. 레시피 끊는 건 반칙인디. 맛은 어때? 면은 조금 도톰하고 닭국에다가 다대기 분맛이네. 칼칼해? 이 신기하다. 아니 다대기 넣은 맛이요. 칼칼해. 맵기는 어느 정도야? 맵기는 신라면보다 좀 더 맵네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일단 이 10억 남은 건 다 먹을 거거든? 또 살지는 모르겠다.